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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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10월 3일은 개천절로 매년 서울 사직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성대한 제천의식이 거행됩니다. 먼 옛날 환인의 아들 환웅은 풍백, 운사, 우사와 3천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태백산 자락으로 내려와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세상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때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호랑이는 포기했지만 곰은 고통의 시간을 견디어 마침내 여자가 되었습니다. 환웅과 옥녀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단군 왕검입니다. 단군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이어받아 고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저것도 다 부질없는 이야기지. 호랑이도 그렇고 곰인 나도 그렇고 우린 결국 인간이 되지 못했었다. 하루 종일 마늘 먹고 쑥 먹고. 아니 단군 왕검께서 인간이 되려면은 쑥과 마늘을 먹으라고 했어 나한테. 아 분명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천원을 처먹었는데 아 인간이 안 된다니까? 이게 사기 아니냐고. 아 오늘도 인간이 되기 위해서 아 광고 존나 열심히 하네. 아 오늘도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볼까? 왜! 마늘을 먹어도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수천 동안 너무 고지식한 방법 아니요. 아니 너는 호랑이? 어흥 우선 형은 쌈장도 안 먹었고 둘째 미틱 히어로즈에서 같이 함께하면 당근님을 만나 다시 한번 우린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아니 뭐야 그렇다면은 쑥과 마늘을 먹을 게 아니고 미틱 히어로즈를 함으로써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 그렇소. 지금 우리 당군 형님은 이미 이쪽 세계로 건너가 있어. 아니 그러고 보니까 당군 형님께서 이미 미틱 히어로즈 안에 계시잖아. 우리도 이거, 옆에 있어. 이거 나 이거 너.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미틱 히어로즈에 들어가 봐서 인간이 되는 어떤 과정을 겪어봐야 되지 않겠사우? 당연하지. 더 이상 이런 귀를 달고 살고 싶진 않아. 자 그러면 들어가. 자 여러분 잠시 대본을 읽겠습니다. 지금 신규 유저들을 위한 이벤트가 굉장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시 지금 신규 유저들을 위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벤트는 따로 저희가 공지해드리는 이벤트 링크로 인하여 다운로드를 한 유저들에게만 혜택이 진행되는 이벤트이고 아주 좋은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 따라 방금 시간이 멈췄던 것 같아. 이게 무슨 일이지? 그 착각이요. 아 그래? 와! 아니 잠깐만 이렇게 훌륭한 일러스트의 게임인데 이벤트가 있단 말이야? 기존 유저들이 아닌 신규 유저들만 가능한 그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던 갭을 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당장 이 순간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 이벤트의 조건이 또 있는가? 딱히 뭐 별거 없고 본페이지에서 미틱 히어로즈를 다운받은 후 1-1 클리어까지만 하면 됩니다. 걔 진짜 찍 뭐 어떤 게임인지 맛이나 봐라. 그냥 공격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럼요. 이야 야 일단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말일세 참 이뻐. 사네. 내가 또 그린 사람이라서 인체에 제가 깜빡 졸았나봐요. 아이 괜찮아 좀 더 자. 아 괜찮아 좀 더 자. 아이 피곤하면 잘 수도 있지. 좀 더 자. 미녀는 잠이 많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처음 해야 될 것은 광고에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챠 콘텐츠를 할 시간이야. 가챠를 그냥 해선 재미가 없으니까 소환되는 영웅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마늘을 하나씩 먹더라고. 난 남자니까 여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지. 머리 키워! 머리 키워! 뭐야? 타나토스! 타나토스 남자 아니야? 씨 냄새가 찍이는구만. 알지? 믿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어떻게 되지? 목소리를 들어보겠어.
이건 무성이라 치고 하나를 나눠 먹도록 하지. 18개가 남았는데. 끝없는 힘이 안으로 따라잖아. 아니 근데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아니 이 성우진들이 그냥 성우진들이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유명 성우들이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달빛 천사라고 하나? 거기에 우리의 대표 성우님이신 이용신 성우님 모르시나? 이용신 성우가 여기 참여했다고? 윤아영 씨는 아시나? 알지! 이정원 양정화 성우, 달두루 같은 경우는 한신 성우, 이 초호와 성우진을 여기다 꽂아 넣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 친구들 데리고 캠페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자고. 자 그럼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자, 뭐야 이렇게 많아. 센 애들 SSR로 일단 최대한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뮤즈는 힐러기 때문에 가운데 놓아서 전체적 힐을 줄 준비하고, 달두루 성우는 좋지만 잠시 뺄게요. 왜냐 SSR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좋은 건 초보 팩을 받으면 3일차에 SSR 캐릭터를 무료로 하나 주고 7일차에 하나 더 줘. 그럼 전투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 어! 아 여기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자동 버튼이 있구만. 저 자동은 자동 전투가 아니라 스킬을 자동으로 써주는 거예요. 원래는 스킬이 차면은 캐릭터를 누르면 스킬이 빠바바박 나가는데, 저 자동 켜놓으면 게이지가 찰 때마다 그냥 바로 필살기들을 쓰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은 이 바쁜 일상에서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그런 엄청난 게임? 자동으로 싸워주고 다음 스테이지도 계속해서 넘어가줘요. 알았어. 아 이거 정말 좋구만. 아누비스! 라누비스! 내가 뭐 좋아 멋있어! 끝없는 힘이 안으로 따라다. 지금 보면은 꽤 전투가 힘들게 이기고 있죠. 뭐야? 이럴 때는 잠시 영웅으로 들어갑니다. 장비를 누르면 이런 게 빠른 장착 이런 게 있어요. 방해물이 아니다. 바로 그냥 도끼 일반 공격식 20% 25% 확률? 뭐 이래줘도 되는데 이렇게 세 개 똑같은 걸 한다. 아, 같은 속성을 하면은 그러면은 세트 효과 발동. 보면은 그래서 이지 헤라클레스가 안 죽기 시작해. 어머? 피가 그냥 차버리네 더? 같은 캐릭터여도 내가 어떤 아이템 어떤 룬을 끼냐에 따라서 좀 더 색다르게 키울 수가 있어요. 어 뭐야? 올림포스 신병 뭐지? 이게 뭐가 떴지? 아 경쟁을 하는 거구만. 이건 이제 유저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등수에 틀면 게임 내에서도 게임 아이템들을 줘요. 뭐 소환사 뽑기를 더 준다던가 다이아 준다던가 뭐 이렇게 경쟁을 해서 올릴 수 있는데, 여기서 무려 현실 세계까지 선물이 나간다. 아니 그러면 기존 유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컨텐츠는 없는 거? 아니 지금 이렇게 라이브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보는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쿠폰? 3000 다이아몬드! 일반 소환서! 우리도 받아도 되지 뭐. MH7777 주나? 어! 보석이 6000개가 넘어가게 됐어. 그럼 또 뽑으시는 거 아니야? 그럼 뽑아야지. 뭐야 이거? 뭐가 이것저것 생겼는데? 아! 자, 요 시스템은 또 이 두 개가 나올 확률이 더 커졌다 이 뜻인데, 눌러서 내가 원하는 영웅을 넣어서 나올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헐! 그렇다면은 아! 리선신! 미티 히어로즈는 이렇게 한국인을 위한 이벤트를 많이 열어준단 말인가? 이런 엄청난 게임을 보았나? 개인적으로 나 클레오파트라 나왔으면 좋겠는데. 와 클레오파트라 진짜.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강한 포테이토 칩! 어! 이선신! 나의 죽음을 달리지 말라! 자!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소개를 했는데 속이... 속이 너무 매워. 속이... 아니 이 느낌 대체 뭐야? 이 느낌은... 나의 아이들아, 나는 단군이다. 너희들이 인간이 되기 위하여 미틱 히어로즈를 하는 모습을 아주 잘 보았다. 나를 포함한 전신들이 감동하여 너희들이 바라던 인간이 될 수 있게 결정하기로 하였느니라. 주문을 외우고 나면 너희들은 이제 그토록 바라던 인간이 되어 있을 것이다. 쓰리쓰리 마쓰리 따르당. 우리가 인간이 됐어, 형아! 뭐? 저 이제 버스를 이렇게 껴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미틱 히어로즈를 여러분에게 선물 드릴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였고,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자! 오늘 광고는 여기서 끝! 끝!